그러고 마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해야 되죠. 아까 오늘 끝내게요. 10시 한 20분까지. 예.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오늘 그래도 예. 자, 198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6절. 아, 이 가설 건축물은 건축화가 축조신고 나오는데 1번 여기서 알아둘 것은 건축화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됐는가? 거기 체크합니다. 도시 군객 시설하고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밑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신고가 아니다. 허가다. 이렇게 보시고 허가 받기 위해서는 3층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가로 2번 존치가는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이 시행될까지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일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해. 200페이지 보시면 대지의 안전 기준 나와 있죠. 거기에서 1번하고 4번은 꼭 봐두세요. 1번 보시면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안전을 위해서 그 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낮게 조성해서는 안 되는가? 도로면 그다 체크. 도로면보다 낮으면 빗물이 들어와서 침수되니까 낮아서는 안 된다. 받으시고. 그런데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있다. 이게 중요해. 설령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대지. 그리고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는 그런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낮아도 된다. 낮아도 된다. 꼭 알아두시고. 4번. 이 옹벽이 바로 종종 출제되는데 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 이걸 송계합니다.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바로 성토 절퇴했던 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은 옹벽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옹벽 설치할 때그 높이가 몇 미터를 넘으면 안전성 확보해서 콩토 구조를 해야 되는가? 2m 넘을 때. 이때 옹벽을 콩트로 쳐버리면 안에 빗물이 고여서 또 그것도 문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수의 지장 없도록 배수 시설을 넣습니다. 그 옹벽에다가. 그리고 옹벽이 또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시설을 넣어요. 이런 옹벽의 에이벽면 바깥에는 그두 가지 시설은 튀어나와도 돼요. 배수라는 시설하고 옹벽의 지지라는 시설은 튀어나와도 되지만 이두 가지에는 의회는 옹벽의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걸 봐두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건축법상 도로가 나오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칙적으로 사람 보행도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이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상 도로가 되어있으면 반드시 무엇은 가능해야 되는가? 보행은 꼭 가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 도로로서, 밑에 국토개법이라든가, 사도법이라든가, 또는 도로법에 따라, 이건 도로다라고 신설 변경한 고시가 된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화 시 신고 시, 이건 도로다라고 공간 도로 및그 예정도로까지도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이러한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바로 사람의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넓이 4m가 안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아시고 그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들어가면 그 지역의 지역 여건상 차량 통행은 좀 곤란하다라는 구간이 있어요. 계단으로 된 도로. 이런 구간으로 고시된 지역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넓이 3m 이상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되고 가다가 막히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넓이 2m만 되어도 건축성 도로 인정해준다. 이 정도만 보세요.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대의는 조금 전에 보았던 건축성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m다. 그러나 그 건축물의 뜻을 대지에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는 있지 않지만 바로 통행하는데 전혀 지나갔다 출입하는데 도로 있고 공원 있고 바로 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대지와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지만 공중호 통행에 전혀 지나갔는 그런 대지라고 인정되면 직접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질 수 있는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설 그런 대지는 6m인 도로하고 4m 이상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4m 이상 접할 것을. 어떨 때냐. 그 대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m는 비좁고 4m 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넓이 6m에서 도래 마지막에. 그런데 공장인 건축물은 특례가 정되어서요. 연면적 3000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2m만 접해도 되지만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들어설 대지일 때는 넓이 6m 이상 도래 4m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장인 것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짜리인데 이런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도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에서 해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공장을 적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가로 3번. 이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해 나갈 때 허가권자 이건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 바로 절차상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건축상 도로다라고 허가권자 지정할 때는 절차상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관계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외주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지정 공고할 수도 있어. 어떨 때냐. 이해관계인이 해외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든가 주민들이 사실상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토지로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곳에다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 관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의 심의 거쳐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2번 있었던 도로를 폐지한다 변경한다 그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폐지 변경은 반드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건축 설계를 맡았던 설계자께서는 건축 설계할 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권에 대해서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를 안전하게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상이면 내진 설계해가지고 설계 의뢰했던 건축주가 돼야 돼요. 그때 건축주가 설계도서 받아와가지고 건축가 신청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나서 이제 착공할 때는 착공 신고를 하게 되는데 착공 신고를 함에 있어서 밑에 있는 건축물들은 설계자한테 그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내야 돼요. 그 대상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그 다음에 10번 정도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진 설계라 볼 수 있어요.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보이죠? 1번, 2번, 200제곱미터 이상. 근데 목구조가 중요해, 목구조. 나무로 된 집은 2층이 아니라 몇 층 이상부터 적용되냐? 3층. 그리고 연면적 500. 이렇게 목구조에 따라 포인트 맞추세요. 목구조는 몇 층 이상부터 3층 이상 어느 쪽으로 넘어서 2번 보면은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일 때 목구조가 아니면 2층 이상 층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내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구조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그러면 나무로 된 집을 목구조라 하잖아요. 목구조를 건축하는데 그 층수가 2층이고 연면적 300제곱미터짜리 목구조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내지 설계해야 할 의무 대상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3층 미만이고 아까 그것은 연면적 500층 미만에 걸쳐 있으니까 대상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작년에 한 문제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자, 3, 4, 5하고 10번만 딱 머리에다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통과합시다. 이 바로 3번 보면 건축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의 설계할 때는 이게 내지 설계가 되냐? 13미터 이상. 그리고 참마 높이는 9미터.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미터. 이걸 굳혀 쉽게 암기. 굳혀 쉽게. 굳혀 쉽게. 9미터일 때 9. 참마 높일 때 처에서 굳혀.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미터일 때 쉽게. 굳혀 쉽게. 굳혀 쉽게. 굳혀 쉽게. 그 다음에 10번 중에 이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이유 불문하고 다 내지 설계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주택 8가지가 있죠, 명칭. 알겠죠? 단독택, 공동택에서 4개, 4개 다 암기. 나머지 통과 되겠네요. 넘어가서 보시면 204페이지. 204페이지 보면은 사용성이 나와있죠. 건축법상 건축공사 다 완성했던 건축주. 바로 공사 감자가 지정이 되어지면 되어진 건은 감자한테 감자를 보고서 제출받습니다. 공사할 때 도서서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건축주께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자기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죠. 이때 사용승인 신청을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하는데요. 들어가면 7일에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승인 주죠. 7일. 이때 뭘 검사하냐. 설계도서도로 시공되었는가 하면 또 공사할 때 도서하고 그 감리할 보호사 적정을 적정 이걸 검토해서 합격하면 내줘요. 이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건축가 받은 건축공사 끝났다. 건축신고했던 건 공사 완료됐다. 그리고 허가받았던 가수는 공사 끝났다. 이 세 가지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돼서 사용승인 받지 공용건축물 아니죠. 축조신고 대상 가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내면 박스 안에 있는 것 일반하고 그 다음에 7번 정도 받으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상 지적공보변동사 등록신청도 본 걸로 마친 걸로 보고 7번 대기오염환경보전법상 바로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도 마친 걸로 간주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 9절, 용어의 뜻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용어의 뜻이 아니고요. 지워버렸어요. 오타 나왔어요. 편집을 하신 분이 여기다 갖다 건축선 이렇게 써놨어요. 건축선. 건축선, 제목을. 건축선. 밑에 있죠? 1번? 건축선. 예. 용어의 뜻을 여러 가지 갖다 넣어놨어요. 편집하면서. 자, 건축선으로 수정하고 제목을 이 건축선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건축상 도로는 4m 이상을 요구했었죠. 원칙은 이 봐보세요. 소요 넓이라고 그래. 4m를 뭐라고 하냐면은 소요 넓이. 그래,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대지가 접하고 있다. 대지. 이때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층과 도로 쪽에 건축물 담당을 배치시킬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 하죠. 이때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을 때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되죠. 알죠? 자, 이때 여기다 이제 건물을 이렇게 배치해서 건축하게 될 때 이 건축물 건축에 따른 건폐 용량은 바로 이렇게 대지 면적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대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대지 면적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대지가 또 하나 있다 합시다. 이 대지 옆에 또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 폭은 겨우 2m밖에 3m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이런 것들은 소요 넓이가 못 되고 있어. 3m가 못 되고 있잖아요. 소요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못 미치는 도로다. 소요넓이 3인데 못 미치는 도로다. 이런 도로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도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럴 때는 양쪽 대지 소재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서 야 소요넓이를
확보해서 교통을 원만하게 해야 되니까 도로 중심선을 기점해서 이쪽으로 2m 후퇴하고 이쪽으로 2m 후퇴해서 각각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을 하긴 쓴 건축선을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서요 넓이에 몸치는 도로하고 대지가 양쪽에 잡아가고 있을 때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그 서요 넓이의 2분의 1의 상단은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으로 물러난 선이다. 이렇게 그걸 건축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총 2m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들어오냐? 1.5가 들어오죠? 3m의 절반 들어왔잖아요? 1.5가 들어가고, 여기 몇 미터가 들어왔어? 0.5m 하죠? 이렇게 하세요. 여기 똑같아. 이때 이 대지소재나 이쪽 대지소재나 건축물을 배치할 때는 이렇게 배치하지, 여기다 건물을 건축하고 담장을 축적 안 낸다. 이렇게 하세요. 이때 이 서요돌미에 몹친 돌하고 대지가 양쪽에 접해서 건축성이 돼야 전에 강제로 정해진 경우는 이 건축선과 이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리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는 이 대지 소재가 소유권을 쥐고 있지만 이용 시 지상에서는 제한받기 때문에 지상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해서도 안 되고 담장을 축적해서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에 따른 건축 축적 가능하다. 이거 아주 중요해. 알겠죠? 이게 핵심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봐보세요. 한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뭐 철도가 있고 아니면 경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게 서요돌비에 몸친 도로 3m다. 여기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 경사지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로가 있는데 3m. 이때 이 경우도 4m를 강제 확보하기 위해서 야 서요돌비에 몸친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는데 한쪽은 경사지 있고 한쪽에만 대지가 있을 때는 이 소요넓이인 4m를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대지 안쪽으로 소요넓이의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을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미터라더냐? 4m. 알죠? 그때 이 대지 안에 강제로 건축선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제한다, 제하고 여기다는 지상에 따라 건축물 건축해서도 안 되고 또 담장을 축소해서 안 되지만 이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건축선을 알죠? 중에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은 건축해서 안 된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 도시역 있고 비도시역 있어. 발리 농림 자연 보전 지역 있어. 근데 도로가 이렇게 다 가집시다. 그때 이 도시역이 있고요. 이쪽 안에는 여기는 도시 아니요. 이때 서요돌비 이상인 도로인 4m 이상인 도로가 있고 도로 주변에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가 있다 그래도 이 관할 시장소 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사는 건축법에 근거해서 이 시가지를 정비하고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지 않았다.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거기서 고시할 수 있죠. 무슨 죄일 때 그러냐? 도시일 때만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냐? 최대 여기서 4m까지. 알겠죠? 이때 건축선 이렇게 그 아까 지자체장에 의해서 건축원에 심의해서 지정 고시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의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할까 제할까? 포함한다. 알겠죠? 포함해. 다만 여기 봐봐.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의 부분에 따른 건축물 담장을 지상에 따 건축 축조하면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쫙 있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206페이지 2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전에서 1번, 2번 중요해. 이제 금방 설명했으니까 1번 잘 해두셔. 중요합니다. 건축물 및 담장은 할 때 그따 써봐. 건축물 및 담장을 할 때 건자 앞에다 지상을 이렇게 써봐. 지상은 천물에다가 지상은 한 장 넘어왔어요. 한 장 넘어와서 가로 1번 앞에다 지상을 이렇게 써봐. 지상 쓸 줄 알겠나요? 지상 땅 위에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수준을 넘어서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면이지 지표면 대지면 아니고요.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몇 미터에 줄고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승리 넘는 구조를 해산하는가? 4.5m 이하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는 다음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통과하고, 오른쪽 5번 좀 보세요. 5번 보면 가로격을 한 것은 뭐냐면은 도로로 돌산 일단 구역을 가로격이라고 그 써놨지 않았죠. 가로격이 뭐냐면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 구역 알죠? 여기 봐봐요. 이 도로 이렇게 도로 둘러싸였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쪽을 가로구역. 우리 시내가 다 이렇게 돼 있어. 도로 이렇게. 이때 가로구역 안에 있던 건물을 건축해 할 때에 여기 높이 최고 높이는 이 정도만 해라라고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했다면 그 높이대로 따라하면 되고 안 했다면 놔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 공부로서 문제는 2번. 야, 같은 가로길 댁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바로 높이를 차등 정해서 나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있다. 그 이 같은 가로길에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해. 야, 여기 같은 가로길이지만 여기가 중심 상업지다. 중심 상업지인 땅인데 여기다 숙박들을 건축할 때 높이 40m까지 지을 수 있지만 바로 유락선 2층까지만 지어라 해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만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여기 시장 아무에게나 인정한 거 아니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지네들 도시관리를 위해서 특별시 조례로 광역시 조례 조례다 포인트 잡아요.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자는 두 명밖에 없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 밑에 그래서 안 봐도 되겠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공공지 등 확보 나와있죠. 공공지 등 확보 찾았나요? 자, 이 공공지는 잘 나온대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쉼터 휴게공간을 공공지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공지에서 알아둘 것은 확보 대상 면적하고 확보 대상지역 확보 제거하면 인센티브는 그 용적률하고 높이자를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첫째, 확보 대상적은 암기라고 그랬어요.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뭐라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확보 면적 꼭 암기. 대지 면적의 10% 이내 조례를 정한다. 확보 제공했다면 인센티브다 용적률하고 높이자를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1.2배. 이것부터 먼저 세 개 딱 암기해. 그러면 답 찾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첫머리 아까 확보 대상 건축물에는 농산물 유통선은 확보 대상 건축물 아니다. 써놨어. 무슨 아니다고? 농산물 유통선 아니고 유락선 아니다. 이 정도는 보세요. 그 다음에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10페이지 적용. 요즘에 여기가 뜨고 있어. 적용 분야가. 이 도시에 거기 적용했다가요. 대지 안에 적용이 있을 거요. 제목 찾았나요? 대지 안에 적용. 찾았나요? 대지 안에 적용했다 이렇게 써봐. 도시역 내 주거적 상업적에서 강하게 적용됨 이렇게 써놔. 도시역 내 주거적 상업적에서 강하게 적용됨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이 파트가 쉬워져요. 그러면 끝났어 이건. 대지 안에 적용. 그래. 대지 안의 적용은 어디에서 강하게 적용하게 해서 두고 있는가? 주거적, 상업적. 이렇게. 왜?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디서 많이 생활하고 있나요? 주거적, 상업적에서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죠. 건물이 딱 차가지고 삭막하잖아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할 대지가 있다. 대지 면적이 말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면적이 200 정도 되면 야, 대지 안 했다. 이렇게 건축물 구체할 때 적용 좀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적용 규정인데요. 이 대지가 200정부터 이상일 때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보통 10% 이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용은 주로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어디에서 적용하겠어 두고 있는가? 전국토가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역은 이렇게 우리 조심히 몽땅 생활하고 있는 주거적 상업지역 있고 공장에 있는 공업지역 있고 보존하는 푸른 나무 식물들 잘 자라고 하는 녹지 있고
그다음 비도시 관리, 그다음에 농림, 자연 보존 이렇게 구성됐다 알죠? 전국토가 그래 이 적용은 어디에서 강하게 적용하자고 두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것부터 딱.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녹지역은 이유 불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필요 없다. 하는 건 전혀 의무사항 아니다. 딱 머리 딱 세 개요. 관리도 무조건 아니다. 농림적도 아니다. 자연 보존 이말 나면 절대 적용 됐다. 녹지역 앞에 나왔어요. 녹지역 어쩌저쩌 적용해야 된다. 틀려. 관리지역 어쩌저쩌 적용한다. 틀려. 알겠나요? 여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가서 풀밭인데 대부분 열고 나가면 다 풀밭인데 마당에다 적용하면 속 터져버리죠. 관리가 안 되면 마당까지 풀밭 돼가지고 난리 난대.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의 특성이 그러니까 적용할 의무는 아예 없다. 그리고 봐봐요. 이 공업적도 공장에 들어쓴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공산품 생산 마당에다 쌓아놓기도 봐봐. 그래서 공장 나면 면제 이렇게 하세요. 공장은 뭔다고? 면제, 면제. 그냥 숫자 외우지 말고 공장 면제. 자, 그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을 하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해서 다 적용이 아니고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 면제가 중요해. 면제는 어디냐? 녹지적 면제. 갈적 면제, 농림적 면제, 재능 면제, 면제, 공장 면제 딱 갖다 쳐버려. 공장, 공장, 무조건 면제. 외우지 마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봐봐요. 또뭐 때문에 면제하냐면은 축사. 뭐라고? 축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 이런 것들은 면제. 거기 찾아봐. 있어, 없어요? 그래. 가설건축물 축사 면제. 설령 대지 면제 200제곱미터 면제. 축사, 가설건축물 면제. 또 하나. 대지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바다를 빌려가지고 대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소금물이 안 빠졌어. 이 소금물하고 나무 뿌리는 상극이 상극. 그래서 나무 다 죽어요. 알겠나요? 얼마나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대지의 염분이 함유됐으면 적용 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건 이제 핵심이에요. 봐보세요.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을 물류시설이라고 하는데, 물류시설의 연면적, 그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여기에다 여기 봐봐요. 주거적 상업지역 아니면 다 면제든 물류센터 질 때. 근데 물류센터를 주거적다 세운다 상업지역 세운다 그러면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적용됩니다. 면제해 주지 않아요. 어디로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해버리냐? 주거적 상업지역. 주거적 상업지역 어디로 들어오면 주거적 상업지역 들어오면 면제가 아니라 적용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 정도를 새겨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제목, 대지 분할 제한면적이 있을 거예요. 제목에다 줄 거봐.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제목, 대지 분할 제한면적. 제일 위에 제목. 찾았나요? 제일 위에 그 페이지 제목,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줄거 봐요. 줄거 놓고 거기다 화살표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적 150제곱미터. 미달되게 분할 못한다. 상업적 150, 미안, 40, 60점부터, 150점부터, 공업적 150, 녹지역 200, 이렇게, 기타적 60. 이 수치 정한 게 하세요. 그래, 건축 있는 대지가 주거지에 있다 그러면 몇 점부터 몸집게 분할 못하는가? 60. 상업적 150. 공업지역 250, 녹지역 200, 기타지역. 이거 달달이 암기하세요. 암기할 때 주상공 높게 해서 6, 15, 15, 206. 암기할 때 6자, 15, 15, 206. 뒤에는 똑같아. 0제곱부터 미달되게 분할 못한다. 이렇게. 이 수치 암기 좀 하시고, 나머지 안 봐도 되겠네. 통과해. 그거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자, 넘어가서 보면 211페이지. 방화중 안에 건축물 나와 있죠? 찾았나요? 방화중 안에 건축물. 그것도, 자, 1번에서 알아볼 것은 방화중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 A벽과 주요 구조물은 원칙으로 무슨 구조로 하느냐? 내화 구조. 그따 체크. 내화 구조. 내화 구조. 211페이지. 그 정도 하나 봐두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어.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은 중요하네. 가로 3번 보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거기다 꼭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을 바닷물 잡기가 얼마 이상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로 평지물 때는 인명구조 가능한 헬리콥터를 설치한다든가 바로 그 인명구조가 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지붕이 아니라 경사지붕이면 경사지붕 아래다 대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수치를 받으세요. 몇 층 이상일 때 이게 조용한다고요? 11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 그리고 11층 이상의 층은 바다면 작가 1만 정도 이상일 때 이걸 적용한다. 헬리콥터가 11같이 생겼다고 했지 헬리콥터 2,600장이 그래서 바로 11이다. 헬리콥터 알죠?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10층짜리다 합시다. 10층짜리 건물이면 이거 가로 3번 적용할까 안 적용할까? 그래 적용 안 해. 알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건 여기까지가 13층에 11층이라 합시다. 11층, 12층, 13층.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11층, 12층, 13층 옥상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때 이 건물은 이거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을 바닥면적에 11층 이상 이거예요. 그래 이거 바닥면적 합계가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여기 보니까 여기 5,000 이거 바닥면적 이거 5,000 이거 5,000 이렇게 됐다면 1만 정도 되죠? 15,000이니까 일단은 옥상에다가 평지붕이면 옥상에다가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터를 설치해야 돼. 헬리포터. 헬리포터랑 쓴 이거 헬리콥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이착륙한단 말이에요. 다리가 있어. 그래서 바로 이게 11자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1자 같이 H자 같이 헬리콥터 이착 헬리포터를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헬리포터 나오면은 11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11. 그래서 11층 이상의 층일 때만 적용한다. 이게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을 받으면 되니까 1만 정도 이상이면 평지일 때는 옥상에다 헬리콥터를 설치한든 아니면 인명구조 가능한 공간을 만듭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됐나요? 마이크 테스트. 예. 자, 미안합니다. 자, 213페이지 보시면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거 봐주세요. 보이세요?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 중에 서로 붙여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고 뛰어라 그 말에 뛰어라 그거 한번 기출된 말씀 받으시고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15절 건축 분쟁 전문이 하나 있죠.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 더 달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건축 분쟁 전문에 따라 조정과 재정을 신청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에 따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으로 가면 소송비가 많이 나오죠. 기간도 1심, 2심, 3심 가면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으면 이 위원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바로 이것저것 다 해준 거 아니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 여섯 가지 정도는 꼭 암기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공부로서 이 여섯 가지를 조정과 재정해주는 상으로 암기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떤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냐? 4번, 5번, 6번이 키포인트인데요.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이때 건축관계자하고 인근 주민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 이 세 가지 용어를 암기해야 돼요. 거기 밑에 써놨잖아요. 건축 허가권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과 재정을 못 해줘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 또 박스 안에 들어가면 1번, 2번, 3번은 4번, 5번, 6번이 얽히고 설켜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 얘네들끼리 분쟁이 발생할 때만 이 위원회에서 처리해주고 허가권자가 끼어들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외해서 법원에 따라 답을 구해야 되지. 여기서는 해줄 수 없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그거 봐두세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넘어가시고 215페이지 특별건축구역이 나오는데 특별건축구역에서 알아둘 것은 바로 한 장 넘어가면요. 한 장 넘어가면 216페이지 가로 2번이 중요해요. 이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지정권장의 국장시도 여기는 지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암기하세요. 이 특별건축구역은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거나 건축 예정지에 따라 정한데요. 이 네 가지는 건축물을 건축을 못하게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 그린벨트인 개발지원구역, 산속에다 정하는 보전산지, 도로 주변 개발을 못해 막은 접도구역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산에다 묶어놓은 자연공원, 여기 있다는 특별건축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보면 군사기지 위에 있네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고는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미리 그쪽 책임자인 국방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위에 있는 거 별표 하고 손 그 정도 봐주세요. 그 위에 손 알겠죠?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모셔서 나머지 뭐 빈 집은 좀 그렇고 이번 코스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넘어가고 217페이지 건축정은 잘 나와요. 건축정은 바로 지구 단위 격으로 지정된 장소 뭐 등등 주관관 개선 사업격 이런 데서 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요. 이때 협정을 맺으면 하나의 대지 가치 여러 가지 통합 적용받는 게 있어요. 그거 여섯 가지 나오는데요. 이때 건축정을 체결하면 협정을 체결했던 친구들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시험권으로서 이제 그럼 건축정을 체결할 때 관련자인 것들을 묶어서 약자로 소유자 등이라고 해. 소유자 등은 얼마의 합의로 건축정을 체결하느냐? 전원합의 이게 중요해. 가반수 합의가 아니라 전원합의.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밑에 보인가요? 셋째 줄. 셋째 줄 보이죠? 그 말 중에. 그래, 이 건축협정, 대수협정, 리모델링협정, 약을 약적으로 건축이라는데 이 전원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넘어와서 보고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옆집과 내 집을 바로 하나의 벽을 가지고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이걸 맞벽건축이라 하죠. 맞벽건축을 했다면 사용기간에 또 나름대로 규제를 합니다. 맞벽건축 해놓고 바로 부수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 몇십 년 가야 폐지, 인가신서 같이 허물고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냐? 20년. 맞벽이 두 자니까 20년 지나야 협정 폐지 인가 신청하더라도 받아준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이 건축정을 체결한 장소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들도 협정 체결을 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6번을 보시면 별표를 봐보세요. 6번 별표를 보시면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는요. 박스 안에 있는 6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지 않고 바로 그 협정구역 내 것들을 통합 적용을 할 수 있어요. 6가지를 달달달. 그래, 첫째,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대지와 적용 규정,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규정,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건폐 규정, 그 다음에 바로 그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여섯 가지는 통합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건축이 나오는데요.
이 결합건축은 자, 두 개만 알면 돼요. 결합건축. 이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어떤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이 있다. 그때 바로 그 100m에 있는 두 대지에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결합건축한다. 무엇을 두 대지 간의 것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해서 이걸 두고 있냐? 용적률이다. 이게 중요해. 용적률. 용적률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이때 용적률을 결합 건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두 개의 대지 거리는 100m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세요. 몇 미터? 100m. 이때 넘어가서 보시면 220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바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어요.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건축업종구역, 통합,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이런 장소에서만 결합건축이 인정됩니다. 별표, 결합건축 대상지인 그런 박스 안에 측에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도 혼자서도 그 소재는 결합건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5번에 밑줄 친 거 이때 결합건축 해가지고 협정서 맺었다면 협정 체결을 몇 년 가야 되냐?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6번 이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고 싶을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허가권을 신고하면 됩니다. 나머지 통과 그리고 통과해야 되고 밑에 17절 건폐가 연결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 체크하겠습니다. 건폐 뜻은 암기하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그 다음에 이런 건폐로 취득한다는 국토개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이 국토개법은 일반법, 건축법은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인 특별법을 통해서 국토개법상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용적률 보죠. 용적률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대지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말하죠.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 연면적 합계로서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만은 이 용적률 산정 역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뭐가 있다면 취하는가? 넘어가면 나오죠. 지, 주, 피피. 지, 주, 피피 찾아가지고 지, 주, 피피. 그것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래, 이 용적률 최대한도 2번 똑같아. 국토개법에 따른 그 용적률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데 이 건축물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강화, 적용, 완화, 전투라는 규정을 둘 수 있고 그 기준이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대지 분할제는 아까 했죠? 암기하세요, 이거. 주상, 공, 녹기 해가지고 6, 15, 15, 206 암기.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바로 대지 면적은 아까 했으니까 통과. 어느 쪽도 모셔서 3번. 건축물 연면적을 규제하는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주 PP는 취하지만 나머지 이제 바닥 면적으로 규제하잖아요. 그때 바닥 면적은 계산법이 중요해요. 1. 바닥 면적은 원칙으로 각층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같은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서 모는 수평 때문에 산정하는 원칙인데 만약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구역이 없는 건축물을 어떻게 바닥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가? 바로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발코니의 면적이 있다. 노드의 바닥이 있다. 그때 그 전체 면적이 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 노드의 바닥이라든가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면적에서 노대라든가 발코니가 잡아오고 있는 A벽의 가장 긴 길에다가 몇 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삽입하는가? 1.5m. 그리고 가로 3번, 1번이 중요해요. 층고가 몇 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바로 평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바닥 면적 산정 시 삽입하지 않는가? 1.5m. 경사층 아래에 있는 다락은
그 층구가 몇 미터 이하까지도 다락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가? 1.8m 수치 암기해야 된대. 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 꼭 암기하시고 자세히 써놨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 연면적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그때 각층이란 것은 지하층과 지상층까지 다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합계다.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 말이에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주 PP 면적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 말이 꼭 전제되어야 돼요. 그냥 연면적 계산할 때는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거 이해 잘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통과, 6번도 통과, 7번은 종종 나오니까 7번 봅시다. 층고, 우리말로는 층높인데 층고는 방어 바닥 구조체 위면에 떠나죠. 위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에요? 위면이에요? 위면까지 아랫면 하면 뜹니다. 8번은 시험에 나오죠. 층수 산정. 아까 했어. 1번. 지하층은 건축물로 층수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2번.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물 높이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가? 4m. 3번. 건축물을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어찐다? 가장 많은, 그 말 중에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마지막에 건축법상 이행 강점은 요약집 뒤편에 핵심 비교편에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고 할까요?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몇 편이냐면은, 예, 300, 예? 아닌데? 저기, 몇 페이지, 아니, 몇 페이지 있다고요? 어, 그래요? 이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297페이지, 어, 맞네. 그때 써놨어. 297페이지 있어요. 297페이지. 찾았나요? 자, 거기 농지법하고 건축법이 이행 강점 제도가 있는데 이행 강점은 좀 작년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 건축법상 박스 안에 그 1, 2, 3, 4 박스 안에 보이죠? 건축가 받지 않고 건축하면 이행 강점을 부과할 때 부과 비율은 100%, 뭐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하면 일반 건축은 90%, 80, 뭐 70 보이죠? 이거 가지고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큰 것부터 적은 수는 바르게 나이는 거 찾으라고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이게 이행 강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행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행 강점은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든 일반 건축물에도 별도로 그 일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야 너 그 일반 건축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시정을 내려요.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 이행 강점을 부과합니다. 그때 이행 강점 부과권은 허가권자 부과하는데요. 부과 금액의 산정 방법 박스 같아. 그것은 일단 이번에는 안 나오니까 통과하고 이때 부과 금액을 박스와 같이 계산해서 부과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봐봐요. 2번을 개정했으니까 2번에 참고표 주거용으로 연면적 몇 정부터 이하다? 85정부터 이하 이걸 엊그저께 개정해서 85를 지워버리고 60정부터 이하 60정부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금 전에 그 위에서 산정했던 계산법에 따라 산정해봤더니 500만 나왔어. 그러면 500만을 다 부과하지 않고 봐줘요. 주거용일 때는 불쌍하니까 봐줍니다. 몇 정부터 이하 할 때 봐준다고? 60, 이번에 개정했어요. 85가 아니라 60정부터 소형이라고 그래, 이거. 주거용인데 18평입니다. 평수가 조그만 집이에요. 주거용으로 60정부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일반 건축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행 강점을 부과해서 계산해보니까 500원 나왔어. 500원 다 내라고 하지 않아. 불쌍하니까. 2분의 1로 감액이죠. 이해 돼요? 그거, 그것만 봐두시고 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이때 이행 강점을 부과하게 되는데 아까 정상적으로 가격을, 이행 강점 부과금을 계산했더니 500만 나왔어. 500만 원으로 끝낼 게 아니고 거기다 꽃배기로 부과, 가중할 게 있어. 가중할 게. 상습범들. 1번 봐봐. 1번 보면 상습범들 뭐라고? 상습범이라든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위반한 자들 이런 친구에게는 바로 이행 강점을 가중합니다. 얼마까지 가중하냐? 50을 100으로 엊그저께 계산해서 100. 그것만 좀 봐두세요. 상습범들
상습에 따라 포인트 맞춰요. 상습적 위반범들. 100분의 100.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한 배, 5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500 나와서 그러면 얼마까지 더 가중해 버려도 500 더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해 돼요? 그쵸? 이번에 개정해서 이거 안 봐주겠다 이겁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나머지 뭐 나눠 대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이행 강의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298페이지, 298페이지 보면은 쭉 내려가셔서 쭉쭉쭉 내려가면은 가로 5번이 나올 겁니다. 가로 5번에서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해요. 허가권자가 최초 시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해 내보면서 그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그 시정률이 이행될까요? 반복해서 이행강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1년에 2회 내보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인가요? 다만, 이행강점 2분의 1로 감액이 가능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그 부과일수 5회를 넘지 않고 그거 지워버려. 이번에 삭제해서 단수자. 이거 없애버리자 해야지 엊그제 삭제했으니까 없애버려서 단수자. 다만 이행 강제금 2분의 1 이하로 감액에 관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그 말 쭉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끝까지 이해 돼요? 그거 세 줄로 된 거 다만부터 부과횟수를 정할 수 있다 끝까지 그거 날려버렸어요. 예? 예. 그거 원래 중요했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6번 이제 6번이 키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 6번 허가권자가 시정령을 받은 자에게 아까 그 시정을 내렸어. 근데 명령된다.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행 강령을 부과해버렸어. 부과받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 명령 이행했어.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령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령은 안 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징수해야 된다. 이거 취소해 준 것도 아니고 철회해 준 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키포인트. 알겠죠? 그러면 올해 나온다면 그 정도 아니면 맞출 수 있어요. 올해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농지법을 볼까? 그리고 마칩시다. 농지법을 비교해서. 농지법은요, 부과횟수가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돼. 아까 우리 건축법 1년에 2회 내보면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년 2회 내보면서. 근데 농지법은 매년 한 번밖에 안 돼. 차이점이 그거예요. 부과 금액을 딱 하나로 정해놨어. 농지가에게 20%라고. 농지가에 몇 퍼센트? 20%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법은 부과횟수 1년에 왜 한 번씩 부과 금액은 농지가 20%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근데 건축법 1년에 2회 번에서 반복 부과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비교해 두시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요약 또 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계속 볼 거 이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약집하고 문제집을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